내 퇴근 시간 사수를 위하여 바로 시작할까요? 네, 퇴근 시간 때문에 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서 자, 네, 무기력한 학생들을 위한 정기부여의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1교시에 힌트가 나왔어요. 무기력한 근데 알고 보니 애가 무기력한 거였어요. 저의 수업이 무기력한 거였어요. 저의 수업이 무기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왜 무기력했냐? 아이들에게 각자 알맞는 자기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그 보세요. 익스텐션이라 그 큰 그림 그거 5점짜리 미쳤지?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수행이 가능하냐? 그걸 통해서 애들이 뭘 느껴요? 소속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고 이건 여기는 시각 스타일 얘네들 그런데 여학생들은 시각 스타일이 좀 많은 편이죠. 남자애들은 요거 말고 신체 학습 스타일이 있어요. 신체 학습 근데 몸을 움직여야 애들이 학습이 실제로도 움직여야만 학습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되냐면 남자애들에게는 이 건빵이 굉장히 학습도구로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씹는 활동도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씹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남자애들이 움직여야 돼. 어느 선생님들도 또 어느 반 애들이 좀 나대고 이러면 이 건빵 상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먹기 시작하면 말도 씹는데 한참 걸려서 근데 전에 이게 세 봉에 천 원이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게 올랐어. 두 봉에 천 원으로 마트에 가시면 그러니까 하나 다 더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집에 놔두면 안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문을 지나면 맛이 달라져요. 학습 스타일을 배려한 수업으로 요건 제가 심화 학습으로 선생님들 각자 꼭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그 한 시간 내에 시각 학습을 위한 학생, 신체 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 촉각, 그다음 촉각. 요게 바로 촉각 학습자예요. 얘네들은 뭔가 손질락거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건 진짜 공부 안 되는 애들. 영어 수업, 수학 수업 다 봐야 돼. 얘네들 여기다가 표현하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장르를 보여. 이거 좋습니다. 이거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하고요. 자유학년제 수업하는 2학년에서 재미꾼들이 나와요.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스타일이라 봅니다. 다음 무기력한 아이 그 다음 요거 무기력하고 개인중심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많아서 공동체 이해를 바라기 어려운 것 같다. 자기중심적인 거는 실은 요즘 애들이 선생님들 형제 자매가 몇인지 손 한번 손가락 표시해보세요. 셋인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저기 왜 넷이나 되죠? 다섯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저기는 왕따가 저 집안에는 없어. 왜냐면 이미 집에서 다 경험을 하고 네. 지금 근데 대부분 애들이 하나는 둘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 이기적인 아이의 배려심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이기적인 거 걔네들은 억울해요.
뭐가 도대체 이기적이란 말이야? 도대체 뭐가? 언제 나한테 가르쳐 줘봤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하지 마. 지적질 하지 마시고, 대신에 얘네들 아까 뭐로 칭찬해라? 태어나기로 칭찬해라. 애들이 바람직하는 거. 제가 정말 이기적인 반장이가 어느 날 같이 집에 가야 되는데 주번이 하나 그냥 가버려서 그 아이하고 집에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한 아이하고 같이 가려니까 책상 줄을 맞춰줬지. 그걸 제가 생각이 없게 귀신처럼 적었지. 몇월 며칠 친구가 주번 활동을 입고 그냥 가자 책상을 대신 맞춰 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날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판공에서. 그러고 나서는 애가 그런 종류의 행동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배려하는 행동.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회장이었어요. 이거는 이거 그런 내용입니다. 전학년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에 대한 담임정보 공유 정도. 이건 뭐 대비를 전제로 하고 다 알려주셔야죠. 이거는 하소연이야. 학생이 다수 포함된 학생들을 만난 학급의 학생들과 담임. 근데 이게 그 전 이전 학년도 때 2월달에 나눠 놓는다고 나눠 놓는데 이상하게 이게 또 꼬이대. 그럴 때는 정말 참 매일매일 고토하고 계신가 봐. 누군지 커밍아웃 하시면 내가 또 안경 드릴게. 내가 이거 너무나도 내 기능을 드릴게. 이거 무슨 무셔? 드릴게. 보상했습니다, 보상.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적절한 보상 됐죠? 네. 정서인공농사 고위험군 그 부분에서 배우는데 그 나눌 때 그 상담원님한테 정도행동 고위험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년부에서 나눌 때 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울한 애들은 모아놓으면 안 돼. 이게 우울한 애들은 기막히게 냄새를 잘 맡아요 서로. 그래서 걔네들이 확 모여버리면 그 반은 정말 어려운 반입니다. 그래서 학년 배분 하실 때, 애들 배분 하실 때, 그 자료도,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는, 뭐지, 어중이라? 뭐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강제전화권한이, 혹은 지적장애나, 경제진행장애, 중증장애, 혹은 또 이거, 민원이 많이 나쁘고, 그 아이,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학생 한 명을 TO를 두세 명으로 인정해 주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그 반은 더 이상 전입받지 마. 그래서 그 아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어떨까? 이건 공립에서 집사람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중증장애나 이런 애들 특수반 아이 있으면 그 아이를 두 명으로 해서 TO를 잡아줘서 그 아이를 받고 또 집사람은 공립이니까 그런지 이제 유임의 조건이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예쁘게 보이고 그게 아니야. 민원 많은 학부모 담임되지. 그래서 지금 올해 열심히 그 아이와 그 부모와 우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해. 지금 나 선생님이 참 고마운 게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몰라. 어이, 교장 선생님.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예쁩니다. 네. 근데 우리 때는 그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말 안 쓰나 봐. 그게 나이가 많습니다. 네, 명숙이. 네, 귀신도 모른다. 이제 그 다음 일반성을 넘고 문제를 겪다는 이건 학부모 상담이라는데 학부모 상담이 상담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제가 가만히 학부모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안 발생 전에 관계가 돈독해야 돼. 3월 첫날부터 명함도 보내드리고 자기소개 담임소개서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 엄마들이 어라 우리 담임은 좀 다른데 학부모와 무엇을 원하는 것 같은데 무엇 두 글자 소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주죠. 그래서 평소에 정말 돈독하게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시면 좋아. 그러면 아까 졸업생 얘기도 했지만 왜 학부모를 아껴두냐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가장 이 세상에서 보살펴주려고 애쓰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책 소재고 학부모가 무엇이 되자? 한편이 되자. 그래서 저는 3월 첫날 담임 소개서 명함 보내드리면서 학부모 총회 때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소통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 그 휴대폰 번호 보내는 것도 꺼려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위기 상황 때 연락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 진짜 그런 일이 생겨. 내 옆자리 선생님은 애 수학여 인설했는데 사람 수학여 가서 애가 4층에서 떨어져서 직사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학부모에게 만약에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쳐봐. 그럼 요즘 010도 안 받는 세상에 등록 안 되면 잘 안 받아요. 수배면 많더라고. 근데 그거 안 읽어봐. 얼마나 단촐하겠다. 그럼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학부모를 소 닦고듯 하지 말자. 근데 노성비가 제일 높은 투자가 학부모에 대한 투자입니다. 노성비. 노력 대비 성과. 조금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뽑을 수 있다. 노성비 가장 높은 일이 학부모와 소통하는 거다. 이러면 민원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 저는 우리 반, 제가 운동하다가 다, 저기 뭐, 체육대회 때 운동, 연습병이라는 이렇게 보소, MRI 찍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방과 후에 한 경기라서 공제해서 안 해준다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항상 좀 며칠만 오세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머니가 더 미안해. 신경 쓰고 많으신 손님한테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한다고. 아, 학부모님과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 사장님은 참여해 보시면 되죠. 빌려, 아까 상 받으신 분 누구시죠? 여기, 들어주세요. 저, 빌려서 보세요. 네. 학생 인구가 교권 사이 현명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참, 질문이, 난 이 질문 보면서 참 벅차올랐어. 아, 이때 참 질문들이 이렇게 세련됩니다. 근데, 여기에 교육활동보호 핸드북, 교육부가 제작한 거, 여기 가시면 핸드북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다가 적절하게 붙여주시고요. 제가 이 교육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제발 교권이란 말 쓰지 마라. 지금 교권이란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해서 학생 인권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오해를 그러지 말고 결국 수업할 때 수업을 방해하면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냐?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제가 지혜 실장을 커야 교육부가 관련자들에서 해서 지금 교권이란 말 대신에 뭘 써요? 교육활동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요구하는 게 그것도 빼라. 학습권이라고 그래. 친구들의 학습권이라고 하라.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계하겠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자. 학습권. 관계에 필요한 느낌처럼. 이제 저기로 갑니다. 교사 관계에 필요한 느낌. 나를 너무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동료들. 사립학교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 이게 참, 저도 이제 사립학교를 처음에 두 학교에 근무했으니까. 사립학교 문의는 동료교사들과의 거의 끝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극복해야 될 능력연계가 막, 누구야, 이거. 선물 주고 싶은데, 아, 참. 사립학교의 특성이 동료교사들과 거의 끝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극복해야 될 능력. 네, 사립학교의 특성인 동료교사들과의 지켜야 될 인간. 이 책 보세요. 날로 먹지 마. 날로 먹으면 안 돼. 세상에 거절되는 장사가 어딨어.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갈등 해결학 박사학위를 받은 강형진 씨 책이에요. 너무 챙소리하면 이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미신도 몰라. 말 안 하면 착한 바보. 착한 척 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이게 아이메시지인데 이게 실은 애들하고 사이에서만 선생님들이 특히 중3 가정교과서에 아마 교육과정이 나올 거예요. 아이메시지. 근데 이거는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밥 먹듯이 연습해야 돼요. 아침마다 애들한테 얘들아 화 잘 내는 방법 다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네가 몸 아니 내 마음은 몸이 왜냐면 난 이렇게 그 영어로 왜 이제 블러블러 아이들 블러블러 커져 블러블러 얘기야. 네가 몸 아니 내 마음이 시 레디 액션. 네가 몸 아니 내 마음이 뭐고해 왜냐면 난 거기가 왜냐면 난까지 이걸 아침마다 훈련해야 돼. 국기에 대한 맹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화의 삼라 어법이다. 친구한테 선생님 니네들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 선생님한테 시발 걸지 마. 근데 선생님들은 발까지만 해도 꼭 몸자를 끼어들어.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레디 액션.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혼자야. 다시 시작. 이거를 제가 우리 아들 여친 생겼는데 얼마 전에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는 마음이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맥주와 치맥하면서 너 열받았다며? 그럼 열받았을 때 열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열받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열받았다고 화가 난다고 말하는 거야. 그거 못하면 평생 애 어린이야 어린이. 연습해. 네가 연락을 안 하면 내가 몹시 걱정됐어. 왜냐면 이렇게 하라. 이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분은 시어머니 아닐까요? 명절 다가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원장은 저희 부장님한테 화내보기.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원장은
교장 선생님한테 제대로 한 얘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가 이러네요. 아, 교감 선생님 메신저로 어제 그 창문 안 닫고 간 밤 다 이렇게 다 소문내셔서 저 사실 많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 말 못했냐? 흥꽁을 근데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이거 쓰더라고. 자기 반에서는 이거 맨날 해. 여기 붙여놨어. 네가 뭐 하지 맨날 이거 붙여놨어. 근데 엄마한테 못, 어머니한테 못하더니 어느 날 쓰더라고. 어머니께 김치가 매운 걸 못 드시니까 매운 거를 백김치를 사다 드렸더니 이제 왜 김치가 하얗냐고. 백김치가 하얗지. 그 집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시집 온 지 몇십 년 만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속상하네요. 이 백김치 구하려고 시장을 세 군데나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제 긴장해가지고 나도 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처음 듣는 말이잖아. 눈이 커져.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기분 나빠. 별로 안 나빠. 별로 안 나쁜 거예요. 얘가 고생해서 속상했대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럼 넘어왔어. 그 이유를 김치 타방을 좀 줄였고. 첫 번째가 바로 화내고 살자. 화내는 건 아니야. 화난다고 말하자. 두 번째는 거짓말하면서 살자. 가령 부장님이 느닷없이 이제 오늘 저 우리 회식 한번 어때?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요즘 그런 일 없지만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저는 이걸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2016년도에 치매가 왔어요.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통하면 치매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니까 미치겠네. 제가 가출돼서 2박 3일 동해안으로 도망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걷다가 왔어요. 아,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치매는 어떻게 감병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국내 사이트들은 다 봤어요. 유튜브 다 봤어. 치매를 검색해서 다 보고 외국의 디멘셔 넘나갔다 이거 디멘셔 그걸 검색해서 보는데 치유적 거짓말. 그 최근에 영상이 나왔어. 네 편 치유적 거짓말. 여기 실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이분이 바로 누구야? 치매 환자 어머니가. 네. 집에 가야 될 때다. 자기 집인데. Not again. 아버님 짜증냅니다. 또냐 또? Mom,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Nana,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ch. Yeah. No, 이때 딸내미가 나섭니다. 기회다. 뭐할 기회? 치유적 거짓말을 할 기회.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네. 아, 점점 늦어지고 있네. 집에 다녀올 때.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time. We could,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Okay, sure. Everybody, come on, Gordon Gecko. Thank you. Very welcome. Yeah, thanks, Gordon. Come on. You're right there. Okay, seat belts. What,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It doesn't matter, does it? Oh, sorry.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We have three bases. Everybody good? My hand is eating your butt. We're home. Oh, you're here. I'm back, open. It's like we never even left. I'll put the kettle on. That'd be really good. Then, 저는 이 영상이 네 편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있습니다. 네 편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선생님은 그 제가 영어도 이렇게 대본 유튜브에서 대본 글로도 났는데 저는 이걸 여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학생들이 관계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잖아. 그럴 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미시. 네가 볼펜 잃어버려서 속상해. 그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 왜 이 말을 못하냐. 그것도 이게 적절하게 친구들한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 선이 상대방한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식당에서 이런 화제는 피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정치 얘기, 또 종교 얘기. 근데 정치 얘기를 이분이 자꾸 해, 앞에 앉아서.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지? 그 매너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 그럴 때는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야. 잠깐만요. 그리고 나가야 돼. 그쵸? 전화 받아. 혼자 말해. 그러니까 눈치 봐. 아직도 하고 있고 계속 지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래. 이러면 어떠냐고. 그걸 그 앞에서 굳이 서로에게 득이 안 되잖아. 참 멋진 치유적 거짓말까지. 근데 좀 더 심화되는 내용은 교직사의 갈등 해결 가령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 그 사립에서 좀 성향이 다르나요? 여기 양정여중 사정은 모르지만 다른 학교에 그 나이 좀 드시면서 옛날 고생한 거 생각하고 니네들도 나처럼 해야지 나만 고생하냐 자꾸 이러시는 데 그거는 영원히 다 죽는 스토리잖아요. 군대에서 나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 이런 거나 마찬가지 스토리잖아요. 이제는 좀 근데 일이라는 게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아. 지금 또 무슨 법이야? 무슨 법만 생기면 한국에다 얹어놔가지고 우리나라 창체는 규정대로 하면 지금의 3배는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어울림 프로그램 참 좋은데 2022 교육과정에 다 넣으셔. 더 이상 어울림 얘기 꺼내지 마. 선생님들 머리 복잡해서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는 교직원 취직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만히 보는 거지. 저는 일을 많이 줘가지고 아프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때 진단서만 있으면 돼. 진단서 한의원 가면 좀 노력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1년 쉬는 거. 1년 쉬는 건데 자율연수 휴직이 무급이라는 단점이 있죠. 예, 근데 거기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질병 휴직, 뭐 육아 휴직했다가 애 놔두고 외국 갔다 하면 감사에 걸려. 근데 자율연수 휴직은 크게 없어요.
그걸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실 때 쓰세요. 지칠 때. 근데 봄에 홍콩을 갔더니 정말 봄, 가을에 여행을 가야 되더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걔네가 저 이렇게 너냐, 다니냐. 나는 더워서 못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다만 이제 자유로운 휴집을 하고 나니까 단점이 계속 누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 할 수 없이 그만뒀잖아요. 근데 외벌이 하는 남자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 이게 좀 못할 일이죠. 혼자 보는데 어떻게 쉬어? 정말 죄송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저 퇴근 시간 엄수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우리는 예, 아, 한 가지 아침에 한 번은 그 제가 고2일 텐데 아침은 자율학습 시간에 빈둥빈둥 노느니 영어 듣기 평가를 틀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눈치,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오늘은 엄마하고 평화설 때 다녀왔는지 그 눈치 보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타임들. 그런데 그걸 틀어주면 왕왕왕 그럼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영어과에 영어과에다 부탁을 해서 영어과에 해야지.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질 않는 거야. 그럼 우리 끝장 토론 합시다. 그래서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동학생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 쭉 하는데 그때 놀랬어요. 학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 한 절반은 대학을 가는 수단으로 인지하고 한 절반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팽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 어려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가요? 틀린가요? 다릅니다. 그러면 대 수단으로 보는 선생님은 옳고 여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 다른 의견이 서로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육아가 힘들어. 이건 저보고 어쩌라고. 다만 제가 요거는 지금 러시아어에 있는 선생님들을 퇴근 시간에 자꾸 신경 쓰이는 선생님들은 요거를 아이와 만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준 팁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이런 걸 팁이라고 줘. 근데 딱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가 3일 만에 엄마 고마워. 그러니까 길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가 선생님들 집에 갔을 때 최초의 15분 동안을 잘해주셔야 돼요. 등을 보이지 마. 그러면 아이가 아 엄마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아빠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괜찮죠? 다시 한번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시험만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지혜. 지혜는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테크. 제가 해온 시테크 여기 몇 가지 교사의 소진.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다. 이거는 운동해야 돼. 제가 몸무게가 55kg까지 나왔었다니까. 지금 65kg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걸렸어요. 퇴임하고서 제가 길을 쓰고 하는 게 조깅이에요. 새벽에 조깅을 태풍 오는 날도 했어요.
장화도 사고 방수 바지 입고 한국 근데 그러니까 40에서 65세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40에서 65세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다. 운동이다. 이걸 안 하면 우리의 꿈은 65세 이후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인류가 보장이 안 돼. 헛고생하는 거야. 지금 자기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해주셔야 된다. 오늘 성공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 저는 교직에서 제일 짜증나는 일이 뭐냐면 수능 감독이었어. 그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답답해서 열이 막 닳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교직원들도 수능 감독 해라. 근데 이게 또 잘 안 돼. 이게 말발이 안 보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제가 뭐지? 키높이 위자료도 줘라. 2018년 키높이 위자료 줘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면 교육감들이 다 페이스북을 해 하더라. 그래서 친구를 맺었지. 친구였고 스팸을 보낸 거야. 다 버렸어. 수능 감독 키높이 위자료 돼. 그거 돈이 얼마나 되냐고. 기껏해도 전국으로 해봐야 돈 50억이고 있잖아. 국가 예산 몇 조 얘기하는 게 50억이 돈이에요. 그거 해도 그래서 교육감님들 찔렀더니 교육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교육감님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작년에 의자 앉는 의자 내가 나왔죠? 네. 그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다 잘했죠? 네.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주신도 몰라. 나한테 주신 사람. 운동을 시작하자고요. 이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게 돼요. 여자의 경우는 누구? 남편 잡아먹지.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만사님이랑 교사의 행복한 모습을 또 질문을 이게 누가 해주셨을까?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 예방을 위해서 교장 교관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 도와주실 수 있나 이렇게 수원의 그 김가빈 교장 선생님, 예, 교장 선생님이 요청하셔서 그 강의한 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수원의 교장 선생님 40분 보시고 그때 했습니다. 여기다 하고 네. 이제 제가 번호를 할 테니까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면역력을 위한 10개. 1. 꾸준한 운동 습관. 2. 균형적인 식사 식단. 3. 가족 간의 가사의 역할. 4.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생활 유지 하기. 이거는 퇴임 준비할 거예요. 번호는 아니야. 근데 생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강의나 집필하는 거 꾸준하게 하니까 지루할 틈이 없죠. 다음 5. 적절한 사회 기여, 지나친 노력은 건강에 써요.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지 두 번 이상 하면 퇴임의 의미가 없어져. 6. 슬픈 이야기 털어놓고 힘나는 얘기 전파하기. 인터넷에 참 슬픈 얘기들 많이 털어놓고 욕도 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왜 욕들을 해대는지 그런 거 전파하지 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7. 충분한 휴식을 쓰면 6시간 이상은 자야죠. 8. 마음 정서 치료하기 시간이 마병 부진하니 양경률 누군데 마음의 치료 받으실 분이 없네.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처음 인사할 때 전 이렇게 무례와 같은 성화를 처음 받아봤어요. 다 오는 거야 이게. 선생님들은 처음이다 모르지만 저는 이 연수를 20년 넘게 하고 됐죠. 양념이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머리 파여진다고 걱정도 하시고. 9번! 무서운 자신의 상주기
유랑자 호텔 가서 사우나 온천하고 해놓으면 되니 더 좋은데 뭐라 교통이야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근데 미란다 요즘 폐업 분위기인데요. 설봉에 가시는지 편하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저 속초 제일 오신 데는 장어를 장어 집 가면 또 그 차장님이 그 장어 쓸개질 이렇게 주시는 이렇게 수고 오늘도 오늘 고생하셨잖아. 고생한 자신에게 늘 상을 주는 법, 특관을 들이셔야 돼. 엄마 고생했어. 쓸담쓸담은 자기가 얘기를 해준 거야. 최고로 찬양 스타일.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 10번. 힘들수록 일상 유지하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어때? 공감을 좀 되시나요? 네. 제가 이거 올해 만든 거예요. 왜냐면, 실은 우리 어머니가 올해 치매 6년 아르시고 참나 대신 이걸로 대신할게요. 자, 인생에는 뭐뭐도 뭐뭐도 없다. 요거 뒤에는 한글입니다. 정답이. 설치고도 힘들도 없다. 저는 부장님 덕분에 이걸 다시 믿겠죠. 내가 10년 전에, 7년 전에 기간된 그 교사 모임이라서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정보를 나눠주는데 소리 없는, 메아리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행복은 사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중에 죽고 뭐하면 된다? 뭉치면. 아, 그건 이제 미생만 박사님. 나누면. 나누면 된다. 동학년에서. 근데 사실 상대방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나누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나눠요. 그 쓰레기가 당신 갖다 버리더라도 그냥 나는 준다 그냥 주세요. 사실은 그게 장점인데 그렇게 하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이는 거.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길, 또 길이 이렇게 긴데 네 저기 소감문 여기에다가 소감문 저거 여기 지금 소감문 양식 없으신 분 계세요? 소감문 준비 없으시면 맨 아래 카톡 아이디 모르시면 휴대폰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등록하고 애프터 서비스 예.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